우리 남편은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이에요. 예. Yes or no.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뭐 아니면 도네요. 자기 엄마는 뭐 자기 아들들이 아, 잘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냉정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잘한다고만 하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노력을 안 합니다. 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잡아주면 또라이니까 합니다. 질책을 하고 못하는 거 못한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잘할 때 잘한다고 이야기해줘야지 합니다.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잘 혼내는 겁니다. 잘하면 저도 잘한다고 해야죠. 얘 트라우마 생겼어 자기 때문에. 자기 맨날 뭐라. 트라우마 그때 소리 하지 마라. 어? 오죽하면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 아니 때문에 오죽하면 얘가 자기 시, 어, 잘하고 못하는 거 시합 때 아빠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잘하고 못하는 거를 떠나서 있잖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안, 오빠 안 봤기 때문에. 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나름 열심히 하는 거야. 나도 있잖아 얘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자기도 어찌 보면은 정말 X한테 진짜 막 말 함부로 하고 있잖아. 되게 뭐라 할 때가 있어. 내 그럴 때만 내 우리 X이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진짜. 말짱 소리하지 마라. 애들도 마음 아프고. 얘가 못하는 애가 아닌데 자꾸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기가 죽는 거야. 어? 네 혼자 착하게 그러는데도 어? 남들이 이야기하면 너는 네 혼자 잘한다고. 착한 게 아니야. 네 혼자 잘한다고. 착한 게 아니야. 나도 있잖아. 시합 영상 있지? 내 우리 간원들한테 다 보여주고 했어. 그거 뭐라는 줄 알아? 잘한데 잘한데. 아 간원들이 뭐 그저 하나 희정아. 아니야가 아니야. 다 사람들은 있잖아. 모른다고 해도 있잖아. 딱 보면은 이기고 지고는 보여. 아무리 야, 운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지가 일하니까 X게 저라는 거야. 칭찬이고 뭐고. 지금 지는 빠져나갈 구멍을 딱 봤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된 거야 그거는. 어? 아, 덥지 힘들지 할 수 있어 덮어 둬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야 왜 주먹 안 나오니? 너 안 하니? 아니 그게 뭐니? 아니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표현 방법이 자기가 그러니까 얘는 그러는 거야. 자기 앞에서 얘 주눅 든다고 얘. 어? 아니 아들이 눈치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어. 맨날 네가 두둔하니까 안 되는 내가 그러니까 네한테 대들고 하는 거지, 어? 희정아. 얘도 얼마나 지가 얼마나 대들 사람이었고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러겠나 싶어? 어? 그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 나도 엄마 미안해요 해. 응? 아이. 맨날 빨리 진짜 싫어. 아유, 네가 아,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말 자체가 아, 있잖아. 힘들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엄마처럼 다 해주고 뭐든지 다 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줄 모르고 뭐든지 챙겨주고 뭐든지 해주니까 아들이 자립심이란 게 없습니다. 주부만 그렇게 잘해주는데 저까지 잘해주면 저는 더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해줘버리면. 남편이 일단 저도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아이들한테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지금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될 뿐더러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말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대화가 안 된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좀 아이들 말 좀 들어주고 같이 좀 생각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버지라면